우리금융지주가 손태승 회장의 파생결합펀드 DLF 제재 문제로 설 연휴 이전에 행장과 계열사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오늘 제재심에는 손 회장이 직접 출석해서 이미 마련된 내부 통제를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행장에게까지 지우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의 소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. 박규준 기자. 네, 박규준입니다. 네, 우선은 우리은행 행장의 선출 일정, 이 일정이 미뤄진다고요? 네, 당초 우리금융지주는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인 20일 또 21일까지는 행장후보 한 명을 확정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. 하지만 행장후보를 선출하는 기구인 그룹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관계자는 설 이후로 행장 선출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그룹 임추위는 손태승 회장이 위원장이고 사외이사 5명이 참석하는데 위원장인 회장이 오늘 이 본인 제재권에 대한 제재심이 추가로 잡히다 보니까 행장 선출에 주력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이로써 설 전인 오늘과 내일 이 계열사 대표와 임원 인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모두 올스톱이 됐습니다. 박 기자, 그럼 오늘 오후에 있을 제재심에는 손 회장이 직접 참석을 합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손태승 회장은 오후 2시에 열리는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서 이 사전 통보받은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. 특히 1차 제재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 내부 통제 감독 책임을 행장에게 지우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내부 통제는 마련이 됐는데 이걸 준수하지 못한 거고 이에 대한 감독자 책임도 그룹장, 부문장, 행장 등 3차 감독 체계이기 때문에 행장에게 감독 책임 묻는 건 과도하다고 소명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DLF 손실 고객들에 대한 배상, 뭐 이 문제도 오늘 제재심에서 적극 소명을 할 계획이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은행은 오늘 이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소명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실제 우리은행은 배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. 우리은행은 오늘 오전까지 총 661명 손실 고객 중에서 370명에게 214억 원 지급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. DLF 제재심의 최종 결과는 오늘 30일이 유력한 상황입니다. 금융감독원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.